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쿠시로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0km이고요. 11시 11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쿠시로의 지진은, 이거는 좀, 이게 또 지금 결국 이 지진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오전 11시 11분 오전에 또 쿠릴 열도라든지 캄차카 반도, 이제 그 알리산 열도, 혹은 이 미국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에서 지진이 또 났단 얘기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또 보니까 전 세계 부리고리 라인이 또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쿠시로에서 지금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쿠시로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제 이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었죠. 그래서 오늘 또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쿠시마 또 났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면은 이제 지바현 강진이 5.3. 그리고 이제 또 후쿠시마에서 났습니다. 계속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오전 11시 11분에 이 쿠시로에서 났습니다. 그 여기 홋카이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 홋카이도의 쿠시로에서 지진이 날때 우리가 이 상황을 보시면은 최근에는 다 납니다. 그래서 그냥 뇌무로 뭐 오늘 난 쿠시로, 도카치, 뭐 무라카와, 히타카, 소라치. 얼마 전에 무라이 또 났죠. 여기 도마리 원전 폭발 위험이 있고요. 이 홋카이도에서 지진 날 때에는 항상 보면은 쿠릴 열도와 캄차카 반도, 우선 이쪽에서 지진이 있었죠. 보시면은 역시 이 쿠릴 열도에서 오늘 지진이 있었죠. 4.9의 강진이죠, 러시아. 쿠릴 열도에서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파울스 캄차스키에서도 6월 3일. 다음에서 보시면은 이 알리산 열도에서 오늘 3.8. 계속해서 지금 이 보십시오. 이렇게 알리산 열도와 쿠릴 열도에서 이렇게 요동을 치니까 결국은 또 홋카이도를 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북쪽을요. 이런 지진들 이렇게 많이 지진이 나니까요. 이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지금 오리건이라든지 보십시오. 알래스카 4.1. 결국 오리건이라든지 지금 제가 지금 방송을 새벽에 하고 있거든요. 6월 8일. 6월 8일 또 났지 않습니까? 알래스카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게 미국에서도 또 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미국의 지금 진 상황인데, 여기 또 보면은 6월 8일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지금 나고 있죠. 캘리포니아 또 새벽에 나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오리고무도 저기도 전 세계 브레고리가 계속 지금 요동. 여기 니카라과 쪽 아닌가요? 과테말라 쪽도 보이고, 니카라과 아닌가요?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6월 7일 4.5, 코스타리카 6월 7일 4.4. 여기는 또안 좋은 시그널인데, 여기 파나마. 여기 항상 걱정되는 것이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남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을 가보시면은, 일본 쪽은 우리가 저기 그 남태평양은 봤죠. 뉴질랜드라든지 그 휘지 이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바누아투 쪽은 그 지진이 많지 않고요. 6월 1일 이후는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지진을 지금 보시면은 일본 쪽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이 보이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일주일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오키나와에서 계속 지금 오키나와 히라라 계속 나죠. 요나쿠니 뭐
이시가키 계속 지금 오키나와 이 난세이 제도 쪽에서 계속 지금 지진 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시작해가지고 6월 1일 날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지금 올라오죠. 그러니까 6월 1일 타이완의 이란 화롄 이쪽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타이완의 이란 화롄이죠.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해요. 6월 1일 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나서 다시 또 돌아가요, 대만으로. 다시 또 올라오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이 서큘레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좀 주고 있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보십시오. 여기 이 라인, 이 마리아나 라인, 이 헤드쿼터, 컨트롤 타워, 보십시오. 북마리아나에서도 치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화산섬. 6월 5일 4.8 강진이죠. 또 화산섬 6월 7일 화산섬 4.9 오가사와라 헌슈 5.3 글쎄요 지금 걱정입니다 진짜 이거 이 나떼야마 여기는 그 오늘 그 지바현 났다. 여기는 4.9로 나오는 데서 5.3으로 나와.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바현입니다. 라떼 아마. 하마마스. 아,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일본 전역이에요. 이 도호쿠 쪽도 지금 오후나토. 와, 이거 뭐. 그러니까 뭐 일본 전역.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본 전역.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만에서 6월 1일 날 시작을 해요.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시작을 한 지진이 이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7일간. 그 나서 다시 또 대만에서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그럼 중간중간에 화산들에서 또칠거 아닙니까? 계속 이게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화산 많잖아요. 됐습니까? 스와노 세지마라든지 뭐 큐슈 뭐 사쿠라지마 가고시마 현에 그다음 아소 큐슈에 후지산 온타케 뭐다 치는 거죠 뭐 주부지방에 또 화산들 많지 않습니까? 히다산맥 그쪽에 기후 현에 도쿄를 계속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라인. 그러니까 아 물론 이쪽 글쎄 지금 이 라인에서 컨트롤 하긴 하지만 이 중앙 구조선 단층이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은 도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큐슈, 시코쿠, 주코쿠, 간사이, 주부, 간토, 도호쿠, 홋카이도, 지금 전체, 난세이 제도까지 어디 하나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아홉 개의 지역으로 나눴을 때, 이 아홉 개의 지역 모두 다 그러니까 침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